재미나게 준비한 컨텐츠. 비보이 비걸들 중에 누가 가장 옷을 잘 입을까? 두둠! 두둠! 딱! 비보이 패션아. 비걸들도 있고. 패션은 여기. 오늘 뭔가 좀. 아, 고마워요. 고마워요. 걸려들었어. 나 이거 쓰려고 딱 해가지고. 내부분이었나요? 아, 그리고 크롭스도 오늘 뭔가 되게 약간 10cm의 정렬형 같네. 아, 죄송합니다. 에, 크롭스 일단 비보이 이슈. 자기만의 그 진짜 뭔가 다른 개념인데. 제가 생각하는 패션의 기준은 자기의 캐릭터를 잘 보여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딱 그 사람 하면 생각나는 그런 아이덴티티 패션에 포함이 된다고. 와. 저는 좀 다르게 진짜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도 멋쟁이신 비보이 본. 아, 본형. 와. 한 달에 그 있잖아요. 비보이들 다 지키지 있게 만들고. 아, 진짜. 대회장 가면은 본형이랑 다 똑같이 입고. 맞아. 미국까지 다 가게 하지. 아, 진짜. 미국에까지 영향이 갔구나. 리버스가 옷을 좀 잘 짰잖아. 지금 옛날 같아 봐도 촌스럽지가 않아. 맞아. 촌스러워. 그 얘기 들었었어. 너리 형 인터뷰에서 우리는 대회 다음날 대회 때 아 내일 뭐 하지가 아니라 내일 뭐 입지 라고 했다고 했나요? 빅로드는? 나 웨이크업 형. 웨이크업? 맞아. 웨이크업 형 진짜 멋있었어. 둘이 진짜 잘 어울리고. 시노비 형도 항상 바지 안에다가 티셔츠를 넣어서 있는데 그거 나 좋아해. 플렉스도 그렇게 하는데 플렉스 좀 달라. 얘는 팬티 안에 티를 넣어놓고. 아 진짜? 배트할 때 티가 안 벗겨지게 팬티 안에다가 티를 넣어. 이게 그래서 나중에는 팬티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 팬티가 배꼽까지 올라오더라고. 막 옷이 이렇게 까졌던 걸 기억이 없네요. 소심한 점은? 팬티 안에서 넣으면 절대 안 벗겨져. 여러분 참고하세요. 여러분 이거 벗겨지기 싫은 사람들은. 나는 특정 인물은 아닌데 비걸들이 옷을 좀 잘 입는 것 같아. 비걸들? 여자들이 나와서 그런지 센스가 패션 감각이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 벨라도 되게 잘 입는다. 비걸스럽게 힙하게 잘 입는다 그래. 맞아. 트레이닝을 입어도 되게 잘 어울리고. 오네랑도 진짜 옷 되게 잘 입고. 오네랑? 맞아요. 오네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아. 맞아. 딱 느껴져. 애시스는 어때? 언니들 중에 모노 언니라는 모노 있는데 그 언니도 진짜 멋있게 입으시는. 너의 패션을 본 인스타그램이야? 저는 멋있게 입는 것보다는 좀 수염이 잘 보이게 입는 걸 요즘 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더 엄청 크게 입었는데 요즘은 핏하게 입으려고 한다든지 그래도 좀 멋있게 입자도 쓰고 하려고 노력하고. 나도 그러고 싶은데 이게 무브에 뭔가 좀 지장이 있으면 그렇게 못 입어. 맞아. 뭐 자켓도 입고 싶고 뭔가 좀 더 다양하게 입고 싶은데 그게 또 안 되는 것 같아. 저는 귀걸이요. 코걸이는 어때? 코걸이. 또 파운드는 또 누구? 제 개인적으로 쇼리 포스 좋아해요. 쇼리 포스 항상 잘 입고. 항상 잘 입고. 그다음에 약간 특이한 거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때 윈터 모자나 윈터 비니 꼭 오버 비니 아니고. 나는 뭔가 곤조형 스타일 되게 좋아하는 패션은 얼굴이 곤조형 인가? 같은 경우는 태가 너무 좋아서 사실 뭘 입어도 멋있더라고. 사실 그런 거 같아. 이거는 패션보다 얼굴을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뭔가 막 한 명 생겼는데 루키형. 루키형이 진짜 뭔가 캐릭터가 되게 루키형도 멋있어. 루키형 맞아. 루키형 진짜 멋있어. 그럼 우리가 평소에 이제 배틀을 할 때 사실 춤도 잘 보이려면 옷을 어떻게 입느냐도 되게 비주얼적으로 요소 중에 하나잖아. 되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각자의 배틀을 할 때 어떤 나는 이 옷을 뭐 어떻게 입고 이 신발을 신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잖아. 내가 배틀 보고 이렇게 입는 이유 한번 얘기를 해볼까? 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신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굽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굽이 있으면 막 스레딩 무브나 이런 거 좀 많이 하는데 약간 막 이렇게 걸리고 그래서 되게 얇은 걸로 해서 좀 이런 동작들 이런 기술들 할 때 좀 이렇게 잘 보이게 반스 좋아해. 또 옛날에 엄청 타이트하게 입었는데 지금 통 있게 해서 입으면 좀 푸더크 잘 보이고 상체는 근데 또 이게 너무 펑퍼짐하면 또 이런 거 막 걸리니까 좀 쭉티 같은 거 좋아하는 것 같아. 좀 붙는 상체는 좀 붙고 그다음에 그 모자를 써야지. 맨날 쓰는 모자를 낚시 모자? 낚시 모자. 유일하게 어울리는 모자가 그 낚시 모자밖에 없습니다.
완성은 이거 아니냐? 아, 그리고 팬티 안에 여러분 팬티 안에 팬티 안에 나이키 거 나이키 무슨 팬티 추천? 그리고 K1 팬티라고 내가 한 10장 팬티 K1 애들이 그거 맨날 그것만 있냐고 하는데 그거 한 10장 있습니다. 그 바지는 어디 브랜드? 바지 브랜드는 또 반스였어. 반스 되게 좋아요. 반스 아 그 반스 협찬 받으면 좋겠네. 반스 협찬 받으면 완전 좋지. 빅로드는 제가 빅로드 형을 알아요. 언더아머요 무조건. 어 이거 챔피언인데 이거 챔피언. 옛날에 비트박스 대회 나갔을 때 이 그 뭐야 이 그 뭐야 비니 많이 쓰고 나왔던 것 같아. 옛날에 그 유행이라고 했었지.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이제 배틀하러 나가잖아. 거울을 봐. 잘할 것 같은 옷이 있어. 아 그렇지. 그냥 입으면 자신감이 올라가고 이런 게 있지. 잘할 것 같은 옷이 있어. 근데 그거 알지? 다 동생이나 형이 있잖아. 옛날에 대회 나갈 때 내가 그 하루 전에 딱 입어봤는데 너무 잘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 방 옷걸이에 싹 걸어놨거든? 이러는데 그게 그대로 있네. 이거 그대로 입고 나왔구나. 아 맞다 옛날에 그 내 동생이 그대로 입고 나갔어. 그래서 나 태성호 대회에다 찾아갔잖아. 넌 입어야 돼. 너 이번에 대회 나가야 돼. 대회복을 입고 나간 거잖아. 지퍼 있는 거. 아 그렇지. 지퍼 이게 자켓 있는 거 무조건. 크레인 파트리가 있기 때문에. 제 크레인 파트리 중에 많이 비비는 게 있기 때문에. 동생인데 그걸 입고 나갔어. 그 자켓. 아. 회사 자켓도 엄청. 검열해가지고 막 제일 잘 되는 걸로 산 거잖아. 어 맞지. 마이크 들고 매장 가가지고 다 비벼봤지. 어. 너는? 저 같은 경우는 비보이가 좋아한다는 신발을 한 번씩 다 신어봤어요. 가젤, 슈퍼스타, 스웨이드. 제일 저한테 맞았던 거는 나이키의 스위트 클래식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그게 되게 플랫하게 나와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나랑 완전 네. 그래서 그거를 되게 중요하게 신었는데 지금은 이제 또 춤을 있지만 세딩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잡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끼시더라고요. 커머스 리오가 앞에가 고무로 돼 있어서 그거 다 빵꾸 났어야 돼. 뜯어질 때까지는 쓰잖아. 제발 벗으라고 하는데 그걸 즐기거든요. 이것 또한 노력, 이것 최근에, 또한 나의 노력이다. 최근에 좀 바꿨지? 요즘 좀 그래도 좀 바꾼 편이에요. 그래도 좀 한 번 더 바꾸긴 해야 되는데 또 디제잉 할 때도 막 좀 약간 그래도 그때는 구민 거랑 그쵸 디제잉 할 때 힙하게 입는 거 같은데? 유일하게 디제잉 할 때 제일 그거 하는 거는 긴팔을 안 입는 거야. 키가 조그매가지고 긴팔 입으면 이게 그걸 다 테이프 테이프를 건드리는 거라. 그래서 항상 긴팔이나 덮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나 파운드 궁금하다. 저도 플렉스하고 갑스처럼 꼭 플랫 신발 신어야 되고 재질 더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해요. 약간 가죽 아니고 꼭 캔버스 같은 거 필요해요. 약간 바닥에 잘 스무스하게 가야 되는데 걸리거나 두꺼우면 다음에 저도 꼭 신발 입으면 안 돼요. 맞아요. 그거 있으면 약간 바닥 잘 안 느껴지는 느낌? 저 그거 뭔지 알아요. 저도 반팔 싫어요. 긴팔 싫어하잖아요. 저는 한겨울에도 무조건 반팔. 절대 떨면서 연습을 하는데 이게 너무 싫어요. 안 잡히네. 나는 완전 반대야. 저도 나는 무조건 긴팔 입어요. 전 너무 신기해요. 긴팔이 어때? 레오 한 사람은 너무 신기해. 나는 일단 완전 무조건 긴팔을 입어야 되고 뭔가 반팔 입었을 때 춤출 때 뭔가 태가 선이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긴팔이 선이 좀 괜찮다고 생각해서 긴팔 입고 그다음에 신발은 옛날에는 러닝화 위주로 뉴발 뭐 530 시리즈를 되게 많이 신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키 덩크로 갈아탔어요. 왜냐면은 이게 공감할 텐데 내가 좋아하는 신발이 이제 없어져. 근데 덩크는 색깔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모델도 너무 많고 그래서 덩크로 이제 갈아탔는데 신으면 하고 뭐 덤블링 같은 것도 잘 되고 이게 농구하니까 모자도 가끔 착용하는데 요새는 모자 안 쓰네 지금. 모자 쓰고 싶은데 아 연습할 때 좀 많이 길들여야 되는데 번거지 쓰고 한번 나가고 싶게요. 엘시스는? 레오 오빠처럼 나이키 덩크만 신고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손이 작아가지고 쓰레딩 같은 거 할 때 신발 앞코가 크면 자꾸 놓치게 되더라고요. 근데 플랫한 거 신으면은 놓치는 일도 적고 그리고 이제 가벼운 거 이제 체력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니까
저는 손바닥에 올려놨을 때 진짜 든지도 모를 정도의 가벼움을 선호하거든요. 근데 또 덩크가 좀 더 가볍더라고요. 또 슈플은? 슈플 무거운 거랑 궁 높은 거는 아 근데 그거 상관없는 거 같아가지고 얘한테는. 그리고 엄청 크게 입잖아. 아 그렇죠. 막 3X라지 2X라지 이런 거 입잖아. 한참 진짜 얼마나 더 커질까 그런 게 있었어. 너무 계속 커져. 예전에 너무 커지다 못해 신발을 먹은 적이 있었어. 지금은 좀 살짝 차라리 한복을 입어. 문화티그 뭐 나는 구두 신고도 할 수 있어. 저도 봤는데 옛날에 2011년 보티 때 이제 영세 형이랑 전화했는데 영세 형이 갑자기 따라와. 근데 용산 바로 옆에 쇼핑몰에 가서 갑자기 신발을 사더니 진짜? 그걸 그대로 신고 보티를 나갔어. 와 대박이다. 형 뭐 절대 그렇게 못해. 근데 심지어 그날 엄청 잘했잖아. 아 잘했어. 뭐세요? 그랬는데 난 이런 거 괜찮아 이러면서 뭐 신발 샀다고 했어. 나 그 신발 이름 저 아직도 기억나요. 메가도션.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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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디다스. 그리고 이제 뭐 설명할 거 없이 그냥 위아래는 블랙. 아직은 또 디키즈가 좋더라고. 아, 디키즈 맞아. 집에 검은색만 쫙 사라지. 같은 가지가 떠떠떠떠. 어떤 브랜드든 검은색. 추천하는 브랜드 있어요? 아니 나 아내만 안 끼면 돼. 옛날에 얘가 너가 반바지 무릎 아래 약간 다 끼고 나간 적 있거든. 아 같이 입고 싶지 않았어. 아나나 얘는 용감이 안 되는데 현우리 같은 경우는 통이 크잖아. 아내를 끼고 반바지 예를 들어. 가끔 이제 물건을 쓸 때 이 통이 너무 크니까 팬티까지 그니까 나 그거 이때 진짜 두려워. 이 검은색 모자 쓰고 검은색 다 하고 마지막에 후드까지 딱 써서 딱 하면은 뭔가 갑옷을 입은 느낌이야. 다 때려 죽일 수 있어. 그때 뭔가 가오가 육체를 지배하는 시간. 그때부터 내가 아니야. 내가 가오야. 그냥 지금 약간 차이한데 기다려봐. 가오가 육체를 지배한다는 거 봤어요? 이게 아예 달라. 지금 왔어. 이게 그냥 와 올라와. 아무튼 뭐 우리 뭐 패션왕 누가 비보이들 중 또 패션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 많아서 한번 우리가 이걸로 콘텐츠 준비해봤고 여러분들도 패션왕들 한번 댓글로 달아주시고 우리 퓨전 MC 안에서도 우리 뭐 다 무난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 팀에서도 누가 잘 입나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퓨전! 퓨전!